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헌혁입니다. 여기 메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도망갔네요. 네, 저는 이 메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진행을 해보시죠. 자, 이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로서 저희가 찾아뵀었던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허준 선생님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큰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요것. 동의보감입니다. 저희는 이 동의보감의 현대화 그리고 과학적 기반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한약재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곤충이 들어 있는 충부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충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해 있고요. 여기 뭐 친근하게 보는 새우도 보이고요. 개도 보이고 얘네 다 한약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메미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 메미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요 녀석이 메미 친구입니다. 핵인싸 메미 얘고요. 이것은 사실 메미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인 형태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허물을 가지고 주로 한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메미가 땅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사실 한 3에서 7년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붙어서 이렇게 탈피를 하게 되죠. 지금 이게 매미가 열심히 지금 탈출을 하고 있고요. 이 매미가 전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날개 달린 매미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이러고 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나타날 건데요. 이렇게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저희가 이름을 붙이게 이제 선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미 이 선태에 대한 효능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10이랑 3, 7 그리고 1 요건데요. 뭐 약간 건너가는 소리기는 한데 이 매미라는 녀석이 알에서 부화되는 시간이 10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에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자라다가요. 비로소 한 달을 날개를 달고 매미로 탄생하고 있는데 매미 많이 괴롭히면 안 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매미에 대한 이제 효능이 딱 두 가지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과 같은 이상운동 증상에 좋다. 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다 보면 뇌질환인데요. 이게 뭐 도파민이 뭐 적어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한편에 노려놓고 이게 운동성이 저하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병리학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손이 떨리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손이 떨립니다. 이렇게 떨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글씨를 쓰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려도 되는 아주 손쉬운 그림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있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 또 세포 실험으로서 선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예로 들어드린다면 이렇게 생쥐에다가 특정 신경독성을 넣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게끔 행동 반경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태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두 번째 효과인데요. 한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염증에 좋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피부 염증, 이 아토피 피부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렸고 이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것도 사실 이 사진도 굉장히 어린 아기의 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반점처럼 막 열이 올라오게 되고 사실 이렇게 증상보다도 이렇게 가려움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또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이 피부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렇게 단면이 증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흔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이게 이제 진피층과 뭐 이렇게 뭐 각질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각질층이라는 부분, 최외각층이 두꺼워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 선태라는 녀석이 매미의 친구인 선태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염증에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뇌와 피부 이렇게 두 가지는 굉장히 이제 상반되고 이질적인 어떤 존재의 장기라고 생각이 들죠.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본 결과 세 장의 사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장금이로 알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애 씨고요. 이영애 씨는 11년도에 이제 결혼하셔갖고 두 분의 자녀분을 이제 낳으셨죠. 이 자녀분 애매하게 닮았죠. 이분 두분 사실 쌍둥이입니다.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뇌와 피부는 쌍둥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이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이제 어머님들은 다 아시고 아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태아를 가졌을 때 사실 초음파 사진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기 집이고 아기가 이렇게 있죠.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발생학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되기 바로 전 단계, 그냥 점으로만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사실 피부와 뇌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외배엽이라는 아이인데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요첫 번째 이영애 씨의 사진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영애 씨가 외배엽이 될때이 아들과 딸이 각각 피부와 뇌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와 뇌는 쌍둥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쌍둥이 관계인 뇌질환, 이 선택을 먹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보니 이게 이제 그 중뇌라고 하는 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도파민을 막 뿜어내는 세포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고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생쥐를 한 마리 넣어놨을 때 얘네들이 잘 돌아다녀요. 이게 이제 발자국을 전부 다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30분 동안 움직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파킨슨병을 유발을 시키게 되면은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적어져요. 또 움직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뭐 떨리다 보니까 손발이 떨리면 걷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선택을 복용을 하거나 먹거나 하면은 사실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보호되거나 증강되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또 움직임 또한 많이 보호가 되고요. 이러한 연구 성과로 사실상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동의보감의 첫 번째 근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정상군에서는 피부가 이렇게 얇게 나타나는데 이건 아직 사진이 끊겨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바르게 되면 이렇게 사실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그 두께가 저하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피부를 잘라보지 않고 그냥 생지에 그냥 이렇게 살만 이렇게 봐도 확실히 나아지는 게 티가 납니다. 이렇게 꺼뭇꺼뭇한 게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걸려서 얘들 열심히 긁어서 그래요. 이와 같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과처럼 매미와 매미 친구인 허물 그리고 그 아래 단계의 그 벌레 형태로 있었을 때그 녀석들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를 더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매미가 밑에서 벌레 상태로 살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뭔가 생체 리듬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거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얘네들이 곤충이 이제 탈피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곤충 탈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엑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태라는 녀석을 먹었을 때보다 이 엑디손을 먹었을 때 더욱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더 좋아진다라고 저희는 이미 보고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약에서 그리고 또 충부 소재의 매미가 어떠한 효과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근거로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거의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허준 선생님서부터 동의보감서부터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은 한약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곤충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핵인싸 곤충 매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현재는 매미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분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 성분과 관련된 유사체들을 많이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도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약품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매미라는 녀석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시끄럽다고 괴롭히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매미 허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거 아직까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한의사의 상의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건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